안녕하세요, 폴카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폰 아저씨입니다. 바다왕자 앞에서 만난 폰 아저씨. 네. 왜 마늘을 안 사십니까? 저 마늘 안 좋아합니다. 어우, 진짜 이런 의리가. 많이 다 팔긴 했어요. 네. 완판이야. 네. 제가 늦었군요. 늦었군요. 마침 살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땅을 파볼게요. 네. 살 거예요? 네. 지금 저 마늘 심었죠? 지금 또 팔 거야. 네. 예. 네, 또 나오겠죠, 뭐. 알겠습니다. 컸으니까. 네. 오늘 바다왕제 두 접에 5만 원 싸게 팔았다고. 맞아요. 지금 대전시 전역에 소문 다 났습니다. 신랑이 아주 싸게 판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네.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네. 땅 파가지고 남주. 땅 파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땅 파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저희 아들 휴대폰을 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수고객. 우수고객이죠. 뭐 해주실 겁니까? 우수고객에게 수십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어디다 쓰실 겁니까? 예, 밥 사드려야죠. 오늘 얻어먹었지만. 네. 뭐 얻어먹기도 하고, 뭐 살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한 세 번 네. 얻어먹은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휴대폰 장사는 어떤가요? 코로나 풀려서 더 많이 사시나요, 휴대폰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요즘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폰 아저씨. 오. 그 숨은 공로가 우리 네. 풀카 언니, 풀카 농부. 네, 이분에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른 걸 떠나 뿐만 아니라 열 분에게 네. 소개를 시켜서 그냥 네. 구독만 눌러라. 안 봐도 된다. 맞아. 일단 구독자 수라도 많아야 되잖아. 12,500명까지만 만들어주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폰 아저씨 팬들이 저희 풀카 언니 채널을 좀 많이 보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저기 실버 버튼 좀 한번 타게 좀. 30만? 많은 분들, 네. 예, 제가 컵은 몇 지원... 십만이 가야 실버 버튼이죠? 30만? 10만. 10만? 네. 아. 지금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네. 오늘 폴카 언니에게 이렇게 선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게 폴카다시예요. 땡땡이 문제. 아, 폴카다. 그러네요. 네. 오, 여러분 앞으로 이거 받으시면 폴카다시 준 줄 아십시오. 맞습니다. 저랑 유리컵. 저랑 우리. 폴카 언니하고는 네. 코드가 좀 맞아요. 약간 미친 사람들이라. 조금 정상에서 살짝 빗나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방금 여기에서 노래하다가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봐봐, 내가 매니저님이 수상하다고 얘기했어. 밤, 하늘, 달, 걸음 따라서. 전에 노래 좋죠? 근데 정동원이 약간...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네. 칠갑산 그 사람 노래예요. 아. 정동원 리메이크 했어요. 그래, 그런 어린 청년이. 찬이라오, 한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봐봐, 이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 식당에서. 여러분, 바다왕제도 많이. 왜 노래를 불러? 이거 나 잘 나온다. 잘 나오죠? 네. 이게 휴대폰을 바꾸라고 자꾸 하시는데 안 바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안 바꿔도 되잖아요, 이거. 네, 안 바꿔도 됩니다. 잘 나오는데. 필름만 바꿔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들 휴대폰도 사고, 오늘 바다왕제 아, 거기 가지 마요, 코스트코. 나랑 놀아요. 안 돼, 안 돼. 거기 지금 그 소상공인 엑스포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 네. 거기가 엄청 중요한 미팅이에요. 알겠습니다. 빨리 집에. 그만 끊어요. 가십시다. 나도 좀 안녕. 찍게.